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형 접시를 만들어 보는데 500g, 그다음에 1kg, 그다음에 1kg 500, 요세 개를 가지고 이게 크기별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제 요걸 만들고 질감은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요 나무로 만드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얘는 제일 작은 거, 그다음에 얘는 중간짜리 요걸로 찍어서, 그다음에 벽돌로 찍어서 세 가지 질감으로 제가 접시를 세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접시를 만들 때는 소리가 조금 나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나니까 볼륨을 좀 줄이시든지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얘를 일단 500g을 먼저 만들게요. 500g을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툭툭툭 치세요. 툭툭 쳐서 얘네들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약간 호떡처럼, 피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둥근 원이 생겼으면 요 바닥에다 놓고 한 번씩 그냥 툭툭이 치세요.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쁘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500 정도, 500g 정도면 한 지름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21cm, 한 22cm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500g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kg짜리 이런 식으로 500g, 1kg, 1kg 500을 만드세요. 아이고.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게 지금 툭툭 치면 이게 자꾸 화면이 흔들려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요게 이제 1kg 500g, 요게 이제 1kg, 요게 1kg 500이에요. 1kg 500, 1kg 1kg 500이에요. 요걸 갖고 이제 접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만들 때는 나무판을 물레에다 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레에다가 나무판을 고정시킬 때는 항상 이 흙을 세 군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나무판을 붙이셔야 이 나무판 여기다 붙여야 얘네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위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500g짜리를 올려놓고, 얘는 도박이라는 도구입니다. 도박. 빨래방망이 같은 애를, 빨래방망이 같이 만드는 건데, 흙을 이제 다지거나, 원래 용도는 옹기 만들 때, 바닥을 만들 때 쓰는 도구예요. 얘를 두들겨서 편편하게 만들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흙가루를 쌌습니다. 이제 밑에 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흙가루를 싸서 한줄 정도만 싸면 될것 같아요. 약간 낮은 접시를 만들 거니까 손가락 굵기에 한줄 정도만 싸면 돼요. 가운데 손가락 두께에 흙가루에 한줄 정도만 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흙가루를 만들어서 를 만들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쌓는 거예요. 요거를 동그랗게 자르고 할게요. 동그랗게 원형을 자르고,
얘를 여기 흙물을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스크래치를 먼저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스폰지에다가 물을 묻혀서 여기다 다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칼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 이게 손쉽게 조금 이 스크래치하고 흙물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흙가루를 쌓아요. 맨 끝에다가. 쌓고 난 다음에 여기를 잘 문질러서 잘 문질러서 밑에 흙판에다가 잘 붙여주세요. 얘 질감은 이 접시의 질감은 그냥 이걸로 그냥 할게요. 여기 이제 안쪽을 다 됐으면 세트로 세 가지 20cm, 25cm, 30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접시를 세트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 부분은 다시 또 이렇게 얘로 나무칼로 이렇게 해서 박해 부분도 잘 붙여주세요. 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약간 더 얇게 만들어 주세요. 요 부분을 눌러야 돼요. 요 부분을 눌러서 이 부분을 좀더 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시작할 때 항상 자기가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어디까지 한번 만졌는지 자기가 기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500g짜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 밑에 부분을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 밑에 부분이 깨끗하게 잘 돼요. 이제 더 깨끗하게 하실 분들은 이런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 대구서 이렇게 살살살살 돌리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을 전 부분을 자를게요. 돌려서 전 부분을 잘라주세요. 스펀지를 가지고 위에 감싸서 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 20cm 정도 되는 사이즈는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500g으로 갖고 만들 수 있는 센치가 재보면 20cm예요. 20cm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20cm.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빼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나무판을 붙일 때는 얘네들이 여기를 이렇게 긁어서 흙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긁어서 얘를 붙여줘야 이 나무판이 안 도망다녀요. 그냥 붙이면 나무판이 좀 도망다녀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올려놓고, 일단은 이 도박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편편하게 만들어요. 소리가. 소리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참으시고
얘는 한 25cm 조금 될것 같아요. 26cm, 27cm 정도 자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기 벽돌로 질감을 만들어서 요걸로 이제 벽돌로 질감을 만들어서 얘는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벽돌, 아이고, 이쪽 깨진 단면을 이용을 해서 하시고 이게 좀 너무 많이 심하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줘도 돼요. 눌러서 이 질감을 조금 더 없애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잘라줄게요. 잘라서. 잘라서 또 스크래치를 내주고, 요 스크래치를 낼 때는 좀 여유 있게 하세요. 넓게 꼭그 흙물 이 흙가래 붙일 자리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넓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게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를 잘 긁어서 흙물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시고. 네. 흙가래를 또 하나 만들어서 쌓아주세요. 흙가래는 접시 만들 때 조금 높게 만드시고 싶은 분은 엄지손가락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낮게 만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가운데, 요 가운데 손가락 정도 만드시면 적당해요. 그래서 흙가래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요 흙판 안쪽으로 싸셔야 돼요, 항상. 흙판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또 쌉니다. 요거는 한 26, 7cm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얘가 좀커 보이긴 하지만 중자가 가운데 사이즈가 얘네들이 14% 정도, 15% 정도 줄기 때문에 많이 줄어요. 이게 이제 나오면, 실제적으로 나오면 25cm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위에 부분을 잘 문질러서 여기다가 잘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밖에 부분, 이 부분을 눌러서 밀어서 위에 흙에다가 잘 붙여주세요. 네, 도자기는 항상 이게 꼼꼼해야 돼요. 듬성듬성 하면 안 되고 촘촘히 이렇게 잘 붙여주셔야 흙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기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여기 시작하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안과 박을 다 했으면 여기를 눌러서 얘네들을 다시 더 얇고 좀 높게 만들어 주세요. 이미 다 왔으니까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요 카드를 이용을 해서 카드를 딱 고정을 시키고 쭉 돌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직각으로 하지 마시고, 약간 비스듬히 뉘어서 해야 얘가 이렇게 깨끗하게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위에를 정리를 해주세요.
얘를 자를 때는 항상 이 손이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고정이 돼 있어야 돼. 이렇게요.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을 여기 물을 약간 발라서 얘들을 이제 도자기용으로 이제 전을 잡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을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전이 도자기는 생명입니다. 얼굴이에요. 얼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사이즈 200, 얼마인가 재보죠. 얘는 250 정도 되는, 255. 그럼 얘는 이제 하면 240 정도, 230 정도,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로 쓰지,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큰 사이즈. 다시 얘네들을 이렇게 흙물을 만들어서 얘를 긁고 이 나무판을 올려야 나무판이 도망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올려놓고 아까 만들어 놓은 얘를 다시 또 올려요. 소리가 나니까 얘들은 좀 편집을 해서 그냥 두들겨서 펴놓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소리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얘들을 이거는 이제 요 문양으로 만들게요. 요 문양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찍으면 돼요. 여러 가지 문양으로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이제 잘라주세요. 이렇게. 30cm가 좀 넘을 것 같은데요. 30cm 정도, 30만 2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그 사이즈 저걸 접시를 만들 때 20, 25, 30 이렇게 만들어요. 대중소를 이제 오늘은 좀더 알려드리기 쉽게 키로수로 했어요. 키로수로. 그러니까 대충 500g, 그 다음에 1kg, 그 다음에 1kg 500, 이렇게 하시면 20, 3, 25, 30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다 마찬가지로 잘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흙카레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흙을 좀 재활용을 좀 할게요. 얘는 이제 꼬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흙을 재활용해서 쓰기도 해요. 이 흙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다시 또 흙카레를 만들고, 너무 크니까 잘라서. 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싸셔야 돼요. 안쪽으로. 처음에 시작은 항상 이렇게 눌러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 붙여서 엄지손가락이 눌러서 잘 붙게 잘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항상 안에를 먼저 문질러서 흙을 잘 붙여주세요. 하늘을 살짝 문질러서 잘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박해. 박해는 시작하는 부분을 항상 표현을 하시고, 표시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문질러서 올라가세요. 붙었으면 다시 또 여기서부터 이게 눌러서 꾹꾹 눌러서 얘네들을 얇게 만들고 높이도 이게 좀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바깥면을 카드를 대고서 꽉 대고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맨 밑에 부분은 이렇게 약간 안으로 들어가게 항상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에를 잘라 주시고.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또 스펀지로 물을 위에만 살짝 발라서 위에 이제 전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발라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얘를 높일 수도 있어요. 손에 이 물레하는 작업이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건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제가 이제 하면서, 이거 하면서 가끔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씩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얘는 좀 자르겠습니다. 다른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얘도 그래서 세 가지 접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질감이 되어 있는 접시를 만들었어요. 제일 작은 거는 문양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볏짚으로 얘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볏짚은 가운데 얘를 돌리고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느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발라줘도 돼요. 조금 돌리면서 바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볏짚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르면 되고,
다음 얘는 벽돌로 찍은 애는 약간 고운 걸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토를 바를 때는 항상 살짝 붓을 들고 바르셔야 이 화장토가 잘 올라가요. 이렇게 깨끗하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위에 전을 닦아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는 벽돌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찍은 느낌에다가 바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 나무 도장 같은 걸로 이제 한 애는 이 안에 있는 거 안으로 화장토가 들어가서 나중에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르실 때는 이 구멍 안으로, 이홀 안으로, 틈 안으로 이게 흙이 아니 화장토가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가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5월 달에 불을 한번 뗄 건데 그때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마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벗겨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돼요. 지금은 벗겨내면 안 되는데 지금은 벗겨내면 요 다시 번지 흙이 들어가서 얘는 지금 안 되고 얘를 벗겨내서 불을 떼서 5월 달에 불 떼고 난 다음에 가마 후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0g, 그 다음에 1kg, 그 다음에 1kg 500, 이세 가지 흙을 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세 가지 사이즈의 접시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의 접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수업 유익하셨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